지난 우리나라 60년 역사를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경제민주주의 하자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오공정부가 들어서 아니야 이제 시장경제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내걸었다가 87년 체제 이후에 말하자면 헌법의 내용이 어떻게 됐든 많은 사람이 그 경제의 민주화를 경제민주주의로 오독하고서 그 주장을 했고 여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지난 30년 동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화에 따라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겠냐?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건 지난 6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 실선으로 그린 아주 예쁘게 부드럽게 그린 게 장기 성장, 대한민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매년 추정해서 찍어놓은 거고 점점으로 그려놓은 건 실제 경제 성장률을 찍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요 잠재 성장 능력을 추정을 했는데 잘 보시면 놀라운 것은요. 재원헌법 이후에 한국 경제는 아주 어려웠죠. 한 15년 가까이를 아주 어렵게 뭐 예를 들면 3, 4% 정도의 실질 성장률을 했지만은 제3공화국이 들어온 1962년 3년서부터 경제가 도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한강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30년 동안 1988년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에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제5공화국이 오는 그 80년의 혼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을 빼고 나면 30년 동안 그걸 포함해도 말이죠. 연평균 10%가 넘는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의 기적을 이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을 탈피한 30년 동안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87년 체제가 들어온 다음에 한국 경제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성장률을 보세요. 매년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최근에는 저게 1%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지난 한 2, 3년 동안 말이에요. 한국 경제는 정부 부문의 재정의 역할을 빼면 민간 부문은 거의 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제가 다른 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20년 전서부터 한 15년 전서부터 2000년대 초반서부터 제가 한국 경제 0% 성장으로 가고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실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많은 정책들이 많은 경제학자나 뜻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민주화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정부의 경제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경제의 정치화가 이제 아주 진행된 것이죠. 그동안에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아, 그러면 성장률 떨어져도 뭐 분배가 잘 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개발연대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최고의 분배가 양호하고 고속성장을 한 나라로, 최고의 나라로 그래서 이미 다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90년대 이후의 분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시장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도시가구의 진위계수라고 그래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90년 이후에 잠깐 내려가는 듯 하다가 94년, 95년 지나면서 이게 악화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계속 악화돼서 2000년대 지나면서부터 조금 내려가는 듯 했지만 2013, 14 이때부터 다시 악화되는데 불행하게도 정부에서 지금 그 후에 데이터를 발표를 하질 않아요. 분배가 또 악화됐다는 얘기가 뭐 도화신문에 계속 나오고 짧게는 지난 몇 년 동안 분배가 악화됐다는 얘기는 신문에 이미 다 나왔지만 장기 추세를 보면 이게 다 엮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87년 체제 이후에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우리의 소득의 분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재분배를 우리도 하고 있죠. 복지국가요?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빨간 걸로 표시한 선이 이게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을 받고 난 다음에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부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분배하는 정책 이런 유의 정책, 복지 정책을 계속 함으로써 분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가처분 소득의 분배 지표입니다.
진입했어요. 이것도 계속 올라가지만은 악화됐지만은 물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2009년, 10년 이때쯤서부터 다소 개선이 되다가 최근 또 다시 나빠져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 사이의 갭이, 이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실제 경제 운영을 한 결과는 분배를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건 경제가 성장하면서 분배까지도 개선이 돼서 정부가 재분배할 몫이 줄어들어서 이 두 개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개 사이 점점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이 사이 갭을 계속 메꿔야 되잖아요. 정부 재정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대로 성장률이 지금 0%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재정이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소진하고 많이 그냥 소위 재분배인지 아니면 코로나 뭐 보상인지 뭐니 온갖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는데 성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재정이 빠른 속도로 규모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분배가 계속 악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더 쏟아부어야 되니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87년 체제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 경제민주화 체제라고 부르면서 기업 규제, 특히 대기업 규제 해체까지 얘기하고 요즘에는 뭐 친노조가 노조가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 아니겠어요? 진짜로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 운영이 민주화라고 그래서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가게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완전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기업은 아무 목소리도 못 내잖아요. 이러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거다. 성장은 0%를 향해서 거의 가까이 0% 가까이 왔고 물론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최근 들어와서 급속도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거기다가 분배까지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 두 분배 지수 간의 그 갭을 찍어서 보면요. 정부의 부담이 언제부터 늘어나느냐?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정부가 메꿔야 될 분배 개선 그 몫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책을 잘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동반 성장이 나와야 예를 들면 개발연대는 재분배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뭐 새마을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거는 재분배를 한다고 하면 할수록 시장의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고 정부가 보충해야 될 재분배 부분은 계속도 늘어나고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니 정부의 재정의 증가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가보면 바로 여기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념의 정책들을 실행한 결과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성장 속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입니다. 농경사회 경제는 토지가 주도하는 경제지만 이 토지 공유 개념이니 뭐니 해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농경사회 멘탈리티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소위 이런 나라들은 GDP에 있어서 소위 말 총 국민 생산에서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이 다 5%이나 이하예요. 그만큼 농업의 중요성이 물론 농업이 중요하지만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어디서 오느냐? 다 기업에서 오죠. 기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토지를 공유하자 뭐자 하는 사람은 이 토지가 아직도 하느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토지가 아니라 기업이 자본주의 경제 하느님인 거예요. 기업이 잘 돼야 그 안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산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동반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 악화나 성장의 둔화를 판단하려면 그 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동안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68년에서
80년, 이게 말하자면 개발연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기업이 연평균 40% 가까이, 기업 부문 전체가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는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한 16% 성장을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3%도 잘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개발연대 연평균 10% 가깝게 30년 동안 성장하다가 88년, 87년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럼 이 원인은 어디 있냐?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의 주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아야 된다. 누구? 대기업은 성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그러지만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것도 중소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다 주저앉게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조금 뒤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차단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악화시키고 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 이게 시사하는 바라고 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제경제, 국제적인 영향력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기업의 성장을 봐야 돼요. 이 그림은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해서 포춘 잡지에서 전 세계 잘 나가는 최고의 기업 500대를 뽑아서 그 기업들이 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국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얼마나 흥미로우냐면 맨 위에 있는 저 파란색이죠. 저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20세기 이후에 작년까지 세계 1등이었어요. 과거 데이터를 안 봤지만 뭐 그래서 보기도 어렵고 나와 있는 데도 없지만 적어도 지난 한 30년 이상을 미국이 항상 1등. 2등은 어디예요? 일본이었죠. 이 초록색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말이에요. 1990년대 초반에 붙었다, 같아졌다가 다시 미국이 치고 올라가고 일본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일본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도약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했던 시절이에요. 저팬 넘버원 이런 미국 학자가 쓴 책도 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일본이 기고만장했던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일본이 미국 추월한단 말이에요. 왜? 기업들이 그냥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 기업들 숫자로 다 이게 추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간의 경쟁에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 게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한 거예요. 진한 검붉은색이라고 하나요? 아주 진한 선이 이게 어디냐? 이게 중국이랍니다. 중국. 중국은 1990년대 초반에는 그 뭐 한 20년 정도 경제가 뭐 이렇게 개방하고 이러면서 성장했지만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뭐 저 바닥에 있는 후진국이죠. 근데 그 당시 한국은 그래도 한 10개 정도씩은 됐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대기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그 위에 세 개 나라가 있죠. 푸른색하고 그 밑에 진한 자주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분홍색 가까운 또 이게 있는데 요 세 나라는 이게 40개에서부터 쭉 해서 지금 20개 가까이 다 내려갔는데 이게 영국, 불란서, 독일입니다. 근데 한국이 말이죠.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7등이에요. 1, 2, 3, 4, 5, 예, 7등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한국도. 이게 다 한국 대기업 때문에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싫어하는 대기업들이 세계 500대 기업 비중에서 7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력하고 비슷하잖아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001년에 한국을 추월했어요. 한국이 80년대 후반 지나고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한다고 해서 대기업 잡기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우리를 추월한 거죠. 근데 그뿐이에요. 중국이 올라가는 동안에 미국하고 일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도 미국도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중국할 때 추월당하는 그 시점 비슷하게 해서 미국도 계속 비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도 계속 빠른 속도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다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의 독일, 영국, 불란서가 그냥 질이 멸망을 해서
가고 있고 한국도 그냥 지리멸멸해서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 가고 있는데 중국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까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2018년에 가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딱 6개 차이로 미국이 1등이었는데 2019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 아니에요? 그분이 경제는 실무는 어느 경제학자보다도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중국 잡기. 중국을 잡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중국의 기업을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한테 무임승차해서 기술의 무임승차, 경영 노하우의 무임승차, 지난 30년 넘는 세월을 중국이 미국 기업을 무임승차해서 지금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이제 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야,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네. 그렇죠. 미국도 일본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전락하고 미국은 계속 선두를 유지했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미국과 중국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럴까? 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송합니다만은 친중을 부러짓는 사람들 중에 이걸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당 지배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고 했지만 기업 부문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기업의 성장 노하우와 기술과 이런 걸 다 무임승차해서 저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30년 동안에 중국이 기업 육성을 통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그 원리는 어디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박정희한테서 간 겁니다, 여러분. 등수평은 개혁개방 시절에 박정희한테 배웠다는 얘기를 여러 번 자백했고 학자들도 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를 배우고 있다고 그랬고 기업의 육성 정책을 다 등수평이 가져간 겁니다.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강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포춘 500대 기업의 1등을 만들어낸 바탕인데 불행하게도 말이에요. 박정희가 키워낸 대기업이 박정희의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결과라고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 세력이 그동안 박정희를 청산한다고 대기업 규제 정책을 계속하니까 우리는 그 노하우를 중국한테 뺏기고 우리는 깎으러 갔죠. 그러니 우리 보세요. 한 20개 정도가 같이 만났던 어디예요? 2001년을 보면 10개 정도야. 우리도 10개, 중국도 10개인데 그 이후에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가서 지금 12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 이후에 전혀 증가를 못해서 20개를 못 채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일 과거의 기업 육성 정책을 제대로 유지하고 계속했다면 우리가 더 빨리 중국보다 앞서가지고 일본을 왜 추월 못합니까? 왜 미국은 추월을 못해요? 제가 감히 세계 1등 국가라고는 못하겠지만 뭐 국토가 작으니까 경제적인 능력으로 경제적인 그 경쟁력으로 미국보다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앞설 수 있는 길은 뭐냐?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을 더 성장하게 해서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대기업을 만들어내면서 갔다고 하면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데 이걸 가지고 만일 친중하는 사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르쳐준 노하우입니다. 저게 우리가 했던 실제 비법이고 비법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다 버리고 말이에요. 경제민주화한답시고 깎으러 가니까 경제가 망했다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나 봐요. 우리가 뭘 잘했는지도 모르고 뭘 못했는지도 모르고 중국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참 중국의 경우에는 또 더 놀라운 게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잘해서 저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업 정책에 관한 하는 우리보다도 더 앞선 자본주의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또 시진핑 치하에 중국이 사회주의를 더 강화한다고 후진타오 정부 후반서부터 사회주의, 조화사회니 중국몽이니 해서 사회주의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라고 그러세요. 즉 기업 성장 금방 우리처럼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0년간, 지난 30년간 재벌 규제하고 중소기업 육성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되고 있냐 이거예요. 과거 역사 되고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